13만 11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의 테마는 DMZ, 비무장지대, 최재형이, 가, 있습니다. 딜리, 은, 는 1996년 2월 13일 일리 전공 주식회사로 설립. 2010년 3월 23일 주식회사 딜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년 1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 시장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 독보적인 잉크젯 기술을 바탕으로 UV와 수성 디지털 인쇄기를 개발 판매하며 잉크 소모품 서비스까지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사인 광고뿐 아니라 산업용 패키징 인쇄까지 인쇄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UV 디지털 프린터 제조, 판매와 이에 부속하는 소모품 판매 및 관련 부대 사업,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대시 디지털 UV 잉크젯 프린터는 순간 경화를 통한 생산성과 높은 인쇄 품질 보장, 출력 소재에 제한이 없는 범용성,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디지털 UV 프린터를 ODM을 통해 엔에퍼너 상표를 직파는 리어타이턴 상표로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해외 시장이 국내 대비 높은 수준임. 재무 대시 소모품의 수요 부진에도 한국 후지제록스를 통한 영업망 확보로 UV 디지털 프린터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여원가 구조가 저하되었으나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시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패키징 및 라벨 인쇄 시장의 확대로 관련 UV 프린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딜리의 시가총액은 4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딜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6위입니다. 딜리의 상장 주식수는 2935만 주입니다. 딜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딜리의 퍼은 17.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2.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20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9억 원, 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마이너스 6억 원, 30억 원입니다. 딜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49%이고 유보율은 1928.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리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4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딜리의 종가는 1630원이며 주가가 딜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딜리의 종가는 1630원이며 주가가 딜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딜리은는 거래량 10만 574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6061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815 주, 대신에서 9876 주, 한국증권에서 6798 주, 하나금융투자에서 542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25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7525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8991 주, NH투자증권에서 6737 주, 대신에서 643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739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MZ, 비무장지대, 관련주 딜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